그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제품들과 광고가 일종의 행복을 담고 있는 기호라고 생각했어요. 이 전시의 제목을 행복의 기호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시가 좀 밝고 경쾌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고, DDP라는 공간이 가지는 어떤 특수한 환경과 맞춰서 공간 디자인을 조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시를 공유하고 경험하고 기억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그 행복의 기호들 전시 진행 과정과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 디자인 제품들 한 200여 점, 이 전시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톤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이 전시의 아이덴티티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과 맞물려서 조금 더 유기적인 전시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그 기획자분들의 학예사분들이 있거든요. 전시는 뭘까? 그 다음에 전시는 그동안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왔는가?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작품을 얼마나 확대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가 아마 핵심일 수 있긴 하지만, 네, 이것으로서 저희 행복의 기호들 첫 번째 컨퍼런스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